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할머니들이 네. 장판에다가 돈을 넣어놨잖아요. 네. 그 이유가 뭔지. 네. 왜 넣어놨을까요? 하, 기분이 좋아지네. 갑자기. 누룰랄랄, 누룰랄랄, 돈 벌러 가세, 할머니들. 그쵸? 우리 할머니들, 제가 요즘에 전화 상담했을 때 너무 그 좀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제가 요즘에 접하거든요.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, 이럴 때 할머니들 꼭 지금 이걸 꼭 보셔야 돼요. 네, 나는 부살님 언제 돈 벌까요? 막 우시면서 하시는 분들 많이 저랑 같이 궁금하면서 울면서 많이 했는데, 할머니들 그거, 우리 옛날에 할머니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,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돈을 어디다 모은 것 같아요? 장판 밑에다가 돈을 다 깔았잖아요. 돈이 생기면 장판 밑에다 감추고, 또 돈이 또 생기면 또 장판 밑에다 감추고, 그래 놓고 그 내가 그 위에서 주무신단 말이죠. 그러면은 또 그러고 주무시고, 또 그 돈을 또 장판 밑에도 감추지만은 천장 위에도 돈을 이렇게 놓아요. 근데 요즘엔 천장이 없잖아요. 천장이 없기 때문에 그 우리가 뭐 오피스텔이나 뭐 그러면 위에 그 약간 네모그리 각진돼 있잖아요. 그런데에도 돈을 한 뭐 만 원짜리 뭐 일곱 개를 좀 둔다든지. 근데 또 그리고 장롱한테 장롱 속에도 좀 돈 좀 둔다든지, 아니면 또 조그마한 항아리 하나 사다가, 예를 들어서 내가 우연치 않게 뭐 월급을 탔단 말이죠. 월급을 탔는데 뭐 이거 못 쓰고 다 뭐 3만 원 정도는 그 조그만 항아리에다가 좀 놓고 그러시고. 나는 장판이 없어. 요즘은 뭐 베란다, 아니 요즘에 오피스텔이나 예를 들어서 그 이런 뭐 아파트는 장판이 없잖아요. 그랬을 때는 방석이 대신 있잖아요. 그쵸? 방석 밑에다가 돈을 좀 깔아놓으면, 장판 대신에 돈을 깔아놓으면은, 그래 놓고 방석 위에서 앉아있으면 돈 냄새가 집에 진동을 하겠죠.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. 손님을 봤을 때 정말 어떤 사람은 진짜 옷이 정말 초라하게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돈 냄새가 진동하는 사람이 있어요. 돈이 돈을 부른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써보면은 참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진짜 나는 아무 데도 내둘 데가 없어. 그런 분들은 방석 딱 좋겠다. 아무 방석 하나, 빨간 방석 하나 사가지고 딱 그 밑에 돈을 좀, 만 원짜리 한 일곱 자리 쫙 깔아놓고 좀 앉아 계셨다가 좀 또 이렇게 하면은 돈이 계속 집안에 새끼를 쳐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할머니들 건강하시고요.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버세요.